태식이랑 공주는 주식이 펠레지랑 곡물인데요. 제가 간식으로 이유식을 가끔 주고 있거든요. 오늘 태식이랑 공주 이유식 주는 영상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태식이랑 공주 이유식 제가 꺼내놨거든요. 따뜻한 물에 타서 주는 거예요. 잠깐 보여드릴게요. 요거는 유산균이에요. 유산균하고 종합 비타민제 먹이고 있어요. 그리고 칼슘제하고. 그래서 요거 먼저 먹이고, 그리고 이유식 줄게요. 이 태식이 새끼. 유산균하고. 조용히 하세요. 조용히 공주. 그치. 조용히. 그치. 영양제는 평소에 조금씩 사서 먹어야 칼슘제고요. 원래는 우리나라, 먹는 음식에 사서 주라고 하는데, 저는 그냥 매일 이렇게 사가지고 직접 그만 하고 있어요. 왜냐면 요즘 여름이라서 먹는 물에 주면은 물이 왠지 좀 이렇게 제가 회사 갔다 오면 물이 뭐라고 할까 막 이렇게 잘 먹죠. 물이 이끼리 것처럼 막 그렇게 돼서 물에도 안 주고요. 그냥 저는 밥을 이렇게 끓여요. 이렇게 유산균하고 비타민하고 칼슘 요거는 앵무새들 원래 아기 때 먹는 유산 그 이유식인데 애들이 이유식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냉장고 냉동실에 보관하고요. 그리고 우선은 찬물로 조금 농도를 맞춘 다음에 너무 뜨겁지 않게 안 돼, 태식아. 카메라를 건드리면 안 돼. 이렇게 좀 농도를 맞추고요. 그다음에 뜨거운 물을 좀 넣어서 음식을 먹으면 음식이 내려가는 소낭이라는 곳이 있어요. 소낭이라는 곳이 굉장히 얇거든요. 그래서 그 소낭이라는 곳은 너무 뜨거운 걸 먹으면 빵꾸가 나요. 그래서 너무 뜨겁지 않게. 엄마들 애기 분유 온도 체크할 때처럼 통통에 온도를 좀 체크를 해가지고 줘야 하고요. 조금 되직해요. 지금은 조금 되직하고. 태식아, 카메라 자꾸 가리면 안 돼요. 정말 딱 호박죽 정도 느낌? 저요 정도. 요 정도 내는 건 아니고요. 이렇게 너무 뜨겁지 않게. 막 벌써 막 좋아서 먹고 싶어서. 이거 봐. 막 쫓아다녀. 태식이 봐. 쫓아다녀. 그죠? 이거 봐, 이거 봐, 이거 봐, 이거 봐. 맛있겠지? 저 볼게요. 얼마나 잘 먹는지 한번 보시면 너무 귀여워요. 보여줄게요. 자, 태식아. 야, 나만 먹자. 애기 새들이, 엄마 새들이 애기 새밥 주면 애기 새들이 막 이렇게 먹는 거. 태식이랑 공주는 이미 다 컸는데도 이유식을 주면 애기로 변해요. 너무 귀엽죠? 애기로 변해요. 자, 공주. 태식이. 공주? 나 해낸 것도 많아. 먹고 나서 또 닦아줘야 돼요. 공주? 태식이? 잘 먹죠. 조금 배가 차고 나면은 덜 먹기는 하는데. 조금 배가 찼어, 금세. 태식이? 금방 또 배가 찼어. 자, 공주? 너 진짜 흘리고 먹은 거 봐. 공주 봐. 다 먹었어요, 벌써. 이렇게 다시 깔게 줘요. 그래서 나면은 이렇게 끓인 거는 깔아줘요. 왜냐면 안 닦아주면 숟가락 묻어서 부서버려요. 그냥 몸 씻을 때 다 닦아주면 이렇게 공주 맛있어요. 그래서 할수 없어요. 맛있어요. 닦아주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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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닦아주면